어머니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모습은 딱두 모습밖에 있는 기억이 안나요 성경 보고 계시거나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한결같이 눈물로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로마서 전장을 줄줄줄줄 다 외우시고요. 이 열한 번째 성경을 쓰셨답니다. 창세 부터 기요한계시로까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닌 게요. 저는 이런 어머니의 종교적인 행위에도 감동을 받았지만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요즘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제 나이, 어머니에게서 감동이 점점 진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평생에 누구 욕하는 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그 TV 보면서, 어, 쟤는 뭐 연기를 왜 저렇게 해? 이런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권사는 왜저 모양이야? 그 목사는 왜 설교 이렇게밖에 못해?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는 내가 기억하는 한, 단한 번도 거짓말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저를 속이셨거나, 안 들키는 거, 진짜로 그런 삶을 사셨거나,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이제 딱 그때는 가정집에 전화기가 딱그 마루에 한 대밖에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 그 전화받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러면 이제 내 친구라는 느낌이 들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옆에서 이제 없다 그러세요 없다 그러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 계세요, 전화기를 들고. 그러더니, 한 3초 지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전화 받으라. 지금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전화기를 툭 건네면 그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거? 그게 마지 못해 전화를 받고 끊고 나면은 분노가 제대로 폭발하는 거죠. 아니, 없다고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왜, 왜 바꿔주시느냐고, 왜. 아 내가 지금 없다 그러라고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결같이 하셨던 겸연적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니 저는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렇게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히고 맨날 그래갖고 손해보고 어, 세상을 저렇게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느냐고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저에게.